안녕하세요. 해그린 나눔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온도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방을 켜보니 이 시간에 오실까요? 그래서 어제도 실방이 문제가 됐고요. 프리즘 라이브를 써서 저희가 실방을 해요. 대부분 유튜브를 사용해서 실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는데 제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프리즘 라이브가 좋다고 해서 프리즘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그 생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문제가 있어서 밤새도록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고 프리즘 라이브 자체를 삭제를 했는데도 방송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6시간 50분짜리가 떴다가 49분짜리가 떴다가 해서 어제 이제 하루라도 뭐 빨리 보여드리고 저희도 이제 주문받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안 돼서 방송을 저희가 어저께 실방했는 거를 좀 내보냈어요. 그리고 어저께 온 그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예, 작게 그거 했었어요. 예. 두 가지 물품이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촬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촬영을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이즈가 올 때 방금도 통화를 했어요. 이게 포프락타인데 여러분 개화 사이즈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개화할까요? 네. 포프락타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포프락타 사이즈예요. 이거 이제 방금 통화에서도 이제 그 포프락타 같은 경우에는 네. 개화 사이즈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 개화 사이즈 아니에요. 방금도 통화를 했는데 이건 개화 사이즈 아니에요. 네, 네. 자, 제가 성체 포프락타를 가져와 볼게요. 네, 여러분. 포프락타가 이렇게 되면은 개화 사이즈예요. 지금 요거는요, 여러분 신기한 게 저도 촬영하면서도 못 봤어요. 근데 요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지 하고 가져오니까 그래요. 제가 화포가 안 연결해서 따주었던 요렇게 됐거든요. 여기는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요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까꿍, 에, 벌어지는 거 느껴지세요? 까꿍, 여기가, 에, 벌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뚫고 이 꽃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히 봤을 때 여기가 벌써 휘어졌다라든가 이러면 이 아이들이 들러붙어서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조금 그렇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 아이도 화포를 찢어줬어요. 여기 요거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보이시나요? 요렇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예, 여기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지금 AB로 진행이 됐고 가격대가 원종들이 조금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15만원, 18만원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는데 저렇게 되면 둘, 넷, 여섯, 여덟 벌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벌써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개화 사이즈라고 기대를 하고 받았어요. 사진도 그렇고 가격도 있어서. 근데 아니네요. 여러분들 저한테 가져가셨던 포프락타 어떠세요? 작년에 들어왔던 아이들 이렇게 한 해 커서 이렇게 됐거든요. 요 정도 컸거든요. 이건 요거 크고 요거 좀 더 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화가 또 올라오고는 있는데 요 아이도 3년은 커야 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만 이런 원종들을 구입할 때는 기본 이 정도면 40 넘어요. 그래서 세 볼부 정도 됐을 때 그렇게 되고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포프락타라고 하는데 포프락타 사이즈가 어때요 여러분? 네, 요렇게 요 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조금 크죠. 그래서 꽃을 또 피워봐야 아는데요. 그래서 꽃을 항상 확인하고 여러분께 보내려고 제가 노력을 하죠. 근데 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아이가 요 정도 되어야 예, 꽃이 피어요. 요거는 지금 라비아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칼라로서는 라비아타가 아니에요.
라비아타 저거 요 색깔도 있기는 있어요. 그 라비아타 종류에 따라서 결론은 이제 그 명패 관리인데 뭐 이렇게 칭하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오면 그 회사에서 오면 이 아이들이 뭐 라비아타 샵 1, 뭐 샵 2, 라비아타 T4, 뭐 루브라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새겨지지 않으면 그래요. 일단은 라비아타 T4라고 되어 있으니 요 컬러가 있기는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요. 그래서 요것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거의 성장을 멈추다가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커서 꽃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볼부가 커야 이게 나오는데 작년에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5만원인가 판매를 했어요.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요 사이즈보다 작았던 아이들이죠. 그래서 가격도 있고 해서 이렇게 돼서 이제 요거를 가까이 찍어서 온게 개화 사이즈라고 알고 방금 통화를 했는데도 개화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개화 사이즈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퍼플락타예요, 이거는. 퍼플락타 요 사이즈는 지금 현재, 예, 포트제로 갑니다. 예. 요거는 5만원입니다. 예, 작년에도 제가 이 사이즈를 5만원에 판매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벌써 이게 벌브 껍질이 요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오잖아. 까맣잖아요. 요렇게 되면 약간 가습을 한번 살짝 탔다는 거예요. 다만 요 아이가 벌브가 이렇게 튼튼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예, 이제 사이즈 따라 5만원, 6만원을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요것도 퍼프락타예요, 지금. 예. 꽃이 피면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고요. 제가 되게 반가워서 요 사이즈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네요. 네. 그리고 이 아이 보면 여러분들 보라색인데 블루 인디고예요. 블루 인디고가 요 정도에서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벌브가 또 나오고 요게 나오고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요 정도면 내년에나 개화 사이즈가 돼요. 요 정도면. 그런데 요 아이는 요래요. 그래서 개화 사이즈가 아니고요. 예, 이렇게 되면 유묘예요. 유묘. 유묘에서 중묘로 가는 단계. 3년이 병에서 나와서 3년이 넘어서, 예, 병묘로 가는 단계. 그러니까 카틀리아들은 이렇게 클 때 보면은 여러분 사이즈가 여기서 이렇게 작았었어요. 예. 이랬는데 이렇게 크거든요. 이게 볼보가 더 야무러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블루 인디고예요. 그래서 블루 인디고도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해드리려고 몇 개가 있거든요. 둘, 넷, 여섯. 한 1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꽃을 피워보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요 아이는 빛이 스코라고 브라사블라인데요. 요것도 꽃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래도 요 목적은 물건을 많은데 여러분들께 지금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어느 정도 가늠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셨으면 하는,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만에 로덴마니 하나나 이제 간만에 와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사이즈 개화 사이즈를 전해드릴 수 있나 싶어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우리 요새 초보님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아니니까 지금 딱 프리즘 안 되죠. 생방 지금 현재 잘 진행 안 되죠. 아, 그래서 요래저래 잠깐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요. 멘붕이 살짝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브가 많은 것도 중요하고요. 예, 이렇게 튼튼하게 벌브 싸게도 건강하게 있는 것들이 되게, 예, 중요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조금 하다가 보면 이제 두 가지 사이즈, 세 가지 사이즈가 같이 와요. 요 아이는 조금 크죠? 예, 요거는 그래서 진행 벌브가 두 군데고요. 네, 예, 요거는 가격이, 예, 8만 원이고요. 요거는 루덴마니아나예요. 근데 루덴마니아나인데 루덴마니아 루덴마니아 알바라고 이렇게 왔는데 사이즈가 이래요. 근데 이거는 내년에도 개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튼튼해서. 그래서 조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푸프라타 이래놨는데 퍼프라타 카네아거든요. 푸프라타 카니아 이랬는데 퍼프라타 카네아거든요. 카네아가 요거는 이제 그냥 퍼프락타 이러면 별그게 없습니다. 티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카네아라는 아이예요. 카네아라고 그래. 립이 좀 밝게요. 예, 제가 그거가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꽃을 오래 못 봤어요. 아직. 그래서 네, 요거는 라비아타
아니 충격 먹어서 말이 한 마리 나와서 이건 루덴마니아나 알바입니다. 루덴마니아나 알바. 예. 요거 루덴마니아 알바는요, 예, 10만 원이에요. 개화 사이즈가 아니라서 벌부는 많으나, 예, 예, 예. 루덴마니아 알바. 예. 루덴마니아 알바. 알바가 좀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 갖다가 한 1년, 2년 키우면은, 예,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루덴마니아 알바, 루덴마니아나 알바입니다. 예. 여기는 퍼프라타 카네아. 예. 요 루덴마니아 알바는 제, 예. 보시겠어요? 꽃이 피었죠? 그래도 이제 왔고, 여러분들에게 갔고, 이미 꽃이 졌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요거는 요 벌보다 클 거예요. 루덴마니아가. 조금 볼부가 작은 사이즈가 있고요.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루덴마니아 성체가 이거 꽃이 피었었죠. 요렇거든요. 요거는 루덴마니아 미시아나인데요. 네, 그래서 요 아이가 꽃이 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사이즈가 두 가지가 왔는데요. 예. 네. 루덴마니아 알바가 예. 네. 많이 못 왔어요. 12개가 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런 거는 일단은 지금 제가 예, 요거는 여러분께 조금 더 가격을 예. 요거는 여러분 어때요? 벌부가 둘, 넷, 여섯, 여덟 뭐 11개 여기까지 굳이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성체이고 벌부가 조금 작아요. 꽃이 피었었던 자국이 있고 일단 확보됐죠. 예, 요거는 아니죠. 그래서 벌부는 많으나 이렇다 이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예, 이런 거는 좀 예, 15만 원 아니면 저희가 잘라서 심어서 앞에 전진 벌브만 갖고 얘기를 한다든가 해야 되지 합니다. 루덴마니아 알바 꽃 삽입하겠습니다. 퍼프라타 카네아입니다. 네네네. 네 여러분 실장님한테 이거 드레에 담으라고 하면서 저는 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거가 꽃이 올바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보가 있어요. 예. 루덴마니아 알바 예, 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이즈를 벌붓으로 사이즈와 벌붓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예. 요거는 한번 보세요. 또 작아요. 예, 예. 그래서 두 종류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종류라고 이거 퍼프라타 카네아예요. 예. 퍼프라타 카네아가 지금 현재 국내에 잘 없거든요. 네, 퍼프라타 카네아입니다. 네. 그래서 루덴마니아가 이게 조금 벌부 수도 있고 요거는 벌부가 작은데 잠깐만요. 꽃이 폈어요. 그래서 벌부를 여기 와서 분주를 한 건 아니네요. 들어올 때 그렇게 왔는데 요거는 네, 조금 큰 사이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꽃이 핀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요거는 어쨌든 루덴마니아 알바는 네 개화 사이즈입니다. 네, 네 이거는 덴드로비움 노빌이에요. 어저께 실방에서 보신 분들은 실방에서 보셨고요. 네, 그래도 실방 당시에는 같이 들어오셔서 보셨으니까 이게 사이즈가 두 사이즈예요, 여러분. 네, 좀 작은 사이즈는 네 5만 원이 있어요. 5만 5천 원. 네, 요거 큰 사이즈는 6만 5천 원이요. 네. 요거는 일단은 예. 요런 사이즈는 이렇게 사이즈별로 그렇게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 세르노아입니다. 세르노아 옐로우인데요. 노랑이에요. 네. 요 아이들은 네. 10만 원이야. 근데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 요 아이들은 8만 원. 여러분들에게 조금 큰 사이즈를 권하고 싶지. 이 노랑이 카네아가 조금 이 어쨌든 세르노아 노랑입니다. 옐로우인데 이 아이들이 조금 귀하고 예 조금 예 비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보면은 포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심어져 있죠. 근데 요거는 권하지 않을게요. 12만원이요. 그래서 요거 작은 거는 8만원이요. 그 다음에 조금 큰 사이즈 요거도 같은 가격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가격을 조금 인하를 시키는 거예요. 작아서. 네, 그러고요. 네, 요거에서 조금 더 큰 사이즈는 10만원이고요. 네네네. 거기에서 조금 더 크고 포트도 3개예요. 그러면 12만원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세르노아, 세르노아 T4예요. T4 UI. 네. 요 아이는 10만원이요. 굴피는. 네. 요거는 이게 3만원짜리가 있고 6만원짜리가 있어요. 같은 사이즈인데 요 아이가 그 벌브보다 요 아이가 조금 더 커요. 네, 사이즈가 커요. 네, 제가 카메라가 조절이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꽃을 삽입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제가 그거 참 좋아했어요.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왜 갑자기 해그린이 또 그러냐고요? 해그린이 정말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죠? 이 아이 이름이 캔디예요. 덴드로비움, 예. 네. 덴드로비움 지아호 캔디라고 해요. 예. 요 아이는요, 다운메리. 예, 예. 다운메리 종류예요. 다운메리 종류인데, 덴드로비움은 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 예. 바로, 그러니까 3립 있죠. 덴드로비움 3립이나 컸었던 아이들이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내년이나 개화를 할 거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 아이들도 소요롬에 피죠. 네, 여러분. 요게 지금 포스트 다운메리라고, 포스트 다운메리 3아이즈예요. 네. 요게 그거죠. 네. 3립인데, 이제, 뭐, 이제, 어디, 저기, 경기도에서도, 포천에서도 왔는데, 그 아이도 3립인지 아닌, 이거는 3립 확실해요. 근데 3립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왔었던 아이들이고, 3립으로 꽃이 피었던 아이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택배가 갔어요. 예, 네, 판매가 되었고, 이 아이가, 예, 네, 다운메리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덴드로비움 지아오 캔디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다운메리 계열이라는 걸로, 뭐,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내내는 꽃을 피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왔고, 예, 요 사이즈예요. 네네네. 캔디 요 아이들은, 네, 지금 올해 들어온 기념으로 요 아이는 제가 지금, 네, 6만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 아이는 5만원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5만원인데, 지금, 예, 요거보다 조금 큰 거는 6만원 나갔었고, 그래요. 요 아이가 꽃이 핀 게 지금 3개, 4개 있는데, 요거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으니까 요거 3개 있는데, 요거는 5만원, 네, 할게요. 3개 있어요. 덴드로비움 다운메리고요. 포미드블하고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들어온 기념으로 저 아이들은 어쨌든 작년에도 그렇게 팔았었고, 가격이 해가 가면 이제 올라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5만원인가 3개 있어요. 3개 있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요거는 6만원이요. 벌브는 지금 현재, 예, 지금, 아, 잠깐만 제가 살 뽑아볼게요. 여기 와서 심어졌는데요, 여러분. 조금 요 제가 수태를 조금 밑으로 더 내리도록 할게요. 근데 왜 그렇느냐면요,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벌써 보면 요게 전진법을 알고 있었고 여러분 꽃이 피었던 흔적이에요. 요거는 지금 다른 거는 흔적이, 꽃이 핀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꽃이 올려오려고 했던 건데 지금 핀다라는 보장은 못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꽃이 피는 사이즈고 그렇게 많이 안 크고 예쁘다는 거. 요런 사이즈 더 커도 세력이 좋아서 커도 요 사이즈로 클 것 같고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좁은가 싶어서 실장님이 이제 자리 합부인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여기가 전진불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신화가 또 나와요. 네, 신화가. 그러면 전진벌브가 두 개라는 건데 그거, 예, 그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요거는 사이즈 좋고 건강하고, 제가 덴드로비움 좀 좋아하죠. 그래서, 예, 이렇게 꽃이 피려고 했었던, 예,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올해 이 아이가 되게 좋으면 올라올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오고 얘들도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오면서 힘들었겠죠. 그래서 안 필 수도 있고요. 지금
다운베리들이 올라오는 계절이죠. 여름에, 초여름에 꽃을 주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덴드로비움들도 지금 보면 3월에 보통 덴드로비움들이 피고요. 4월 말이나 5월, 지금 현재 저는 파리시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 아이도 그때 피는 아이로, 예, 지금 요 아이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절이 워낙 다르고 세력에 따라서 얘들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중에서 뽀모슴이라고 하는 아이들이죠. 예. 이게 요 계열이 조금 가격도 있어요. 뽀모슴 요 아이는 네, 30만원입니다. 지금 세포대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지금 두 군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부들은 이래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다섯 개인데요. 요런 사이즈들의, 예, 사이즈들이 잘 없죠?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제가 한 번씩 그냥 가격만 얘기하면은 꼭 요런 대품을, 아야, 꼭 대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가져가요. 안 나가겠지? 하고 내놓는 아이들이 다 나가요. 어저께 저기도 다 나갔어요. 모빌도 큰거가 다 나가버렸어요. 네, 여러분 덴드로비움 노빌 덴드로비움의 조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모든 그냥 원종 덴드로비움 노빌 요 아이들이 모주에 이제 모주나 부주에 많이 쓰이죠. 예, 서로 다른 종에. 그래서 요 아이는 덴드로비움 노빌은 꽃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덴드로비움 노빌꽃은 삽입을 안 하는 수구를 더는, 네, 좋았습니다. 이 아이는, 네, 나갔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요게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고 하면, 예, 네, 벌부수 한번 보세요. 지금 신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기 때문에 진행벌부가 네다섯 개가 되면서, 예, 네, 이게 올랐죠. 진짜 가격 대비. 그러나 요 작은 거 키우는 재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덴드로비움 쑥쑥 자랍니다. 네네네. 여러분, 요거는 치시스 링밍웨이예요. 네. 네. 치시스 링밍웨이. 지금 요거가 브락테우센스라고 제가, 예, 방송을 했었는데요. 요 꽃이에요. 요 꽃이 샘플 꽃으로 사진에 온 거예요. 예. 그럼 도대체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 크고 두 번 분주했는데. 예. 그래서 요 아이들은요, 예, 작은 사이즈들은, 조금 작은 사이즈들은 여러분께 제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시겠어요? 예. 요렇게 벌부가 나와서 벌부 잎이 떨어지고 이렇게 굵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꽃을 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신화가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치시스는 5만원, 6만원, 8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 사이즈가 이렇거든요. 예. 요거는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예. 예. 치시스 링밍웨이 꽃은 이렇습니다. 네. 이 아이는 카틀리아 바닐라예요. 바닐라인데 개화 사이즈라고 하는데 요 아이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베이컨볼 유한처럼 작은 사이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알바예요, 알바. 그래서 꽃은 삽입하도록 하고요. 예. 작죠?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예,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예, 3만원. 그래서 지금 요 아이도 이게 방송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거 달라 그러면 5만원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저도 좋은 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그런 습성이 있죠. 네. 요런 거는 세벌구, 네, 3만원. 그래서 뭐 어쨌든 왔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규정 아닌 규정은 필요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보면, 예, 네, 요런 거는, 네,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래도 벌부가, 요런 것도 보면은, 요런 아이들도 보면, 둘, 넷, 여섯 벌부 정도는 돼요. 언뜻, 이렇게 작은 벌부지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둘, 넷, 이렇게 신화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여섯 벌부예요. 될 수 있으면 먼저, 이렇게. 요런 거는 여러분 다섯 벌부라 해도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벌부가. 예, 네, 조금 단단하죠.
그래서 그래도 벌북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5만원, 3만원부터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딱 영상에 나온 거 그거 주세요 여러분, 그건 돈 더 주세요, 이거 5만원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3만원입니다 네, 하얀색입니다. 삽입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심으면서 또 얘기도 하고 싶고 이랬는데요. 예. 미니 퍼플은요, 예, 사이즈가 좀 좋아요. 뭐, 항상 보면 가격, 뭐, 물건을 모르면 돈을 주라 했다. 혹여나 이제 다른 데서 작은 것도 더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아무 높아심에. 여러분들 그렇게 로얄 퍼플이에요, 이 아이는. 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의구심이 있으면 문자로 주시면, 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신화까지 둘, 넷, 여섯, 일곱 벌브예요. 요 아이가 지금 두 개? 두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 그냥, 3만원 하겠습니다. 예, 네, 두 개, 아니, 두 개, 3만원 드린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두 개 남아있으니까, 4만원인데, 3만원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해그린이 자꾸 거짓말 안에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네, 3만원. 요거요. 아벨라, 하틀리아 아벨라, 네. 로얄 퍼플 2만원. 어떡해요? 희매가 꽃이 다 졌어요. 희매, 아니, 희매 아니고요. 이 아이가, 또 잊어버린다. 이걸 잘 안 잊어버리는데, 이 아이를 또 자꾸 잊어버리네요. 역시. 로얄 퍼플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고요. 예. 요거는, 빨간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큰 게 있어요, 저한테. 큰 게 있어서. 몰라요. 히메는, 가끔가다 개피향이 난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냥. 어느 난 향 나요? 히메. 히메 2만원 향. 히메가, 요거가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예, 안 필 것 같다고 제가 한번 따서 예고 보여드린 그 기억이 있어요. 이 안에서 화포가 안 떨어지면서 안에서 꽃이 뭉그러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힘해줘? 요 아이도 힘해줘? 여러분, 요 두 군데 꽃이 맺혔고, 진행벌브가 두 군데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르죠. 예, 예. 그래서, 뭐, 보면은, 혹여나 이제 이렇게 2만원, 2만5천원 있으면, 의구심이 있으면, 뭐, 벌브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요 아이는 꽃이 하나 졌어요. 지고, 이게 진행벌브가 세 군데예요. 깨봐요, 좀. 참네. 네, 힘에. 같은 힘인데요. 예. 네. 여기가, 요거 꽃이 있고, 여기는 꽃이 졌고요. 예. 네. 올라오다가 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벌브가 하나 나오는데, 얘가 꽃을 낼지는 안 낼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진행벌브가 세 군데다. 예. 네. 로얄 퍼플도 지금 요렇게 피고 있어요. 예. 네. 벌브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요게 동글동글하죠. 예. 네. 요거 그때 판매하고 남았었던 아이들이죠. 하나씩 남았어요. 천사, 네. 천사도 커요, 사이즈가. 일단은 진행이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여기도 또 나올 거예요, 진행이. 그렇지만 신화가 나온 게 하나, 꽃이 피었고, 둘, 셋, 네 군데예요. 진행벌브가 네 군데예요. 원래 이제 이런 아이들은 3만원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요거 2만원이요. 2만원인데요. 3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요거는 원래 이게 꽃만 3만원이에요, 여러분. 진행벌브 꽃이 한 개, 두 개, 여기가 지금 하나 올라, 신화가 올라와 있는데요. 꽃을, 화포를 잡고 있어요. 예, 이제. 꽃수보다도 이게 진행벌브가 지금 여기서도 꽃이 화포가 잡혔었던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눈에 더 나와요, 진행벌브는. 근데 눈에 띄게 꽃대가 세 대고요. 세 대이면서 여기 있다는 건 진행벌브가 일단 네 군데예요. 근데 요 꽃만 3만원이었고요. 요 아이가, 예, 15,000원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 아이는 굳이 요거를 굳이 나는 해그린이 심은 걸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요 아이는요 4만원이요. 네. 요게 3만원이고요. 예. 크기가 요 아이도 3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크기가 많이 달라요. 이게 좀 굵고 연생도 달라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 요거는 종이 하나죠. 종이 하나 아시죠? 종이 하나가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흰색, 핑크, 티포. 그러니까 티포는 핑크보다 조금 더 연해요. 핑크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색깔이고
컬러가 정확하지 않아서 예, 저런 여러분들께 19만원, 20만원을 공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가 보통 종이 하나 이런 아이들이 세벌브 정도가 예, 보통 12만원 정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는 보세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벌브에 시나만도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그냥 딱 계산적으로 세 벌브 기준을 하면은 이게 36만원도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또 구해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있어요. 예. 예. 오늘,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고 이번 주까지만 이 아이를 19만원에 요 난초를, 예. 요 종이 하나를, 예. 19만원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요. 이거를. 근데 그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 요거를 제가 판매를 안 할 거거든요. 종이 하나 사이즈 좋은 사이즈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가 종이 하나 알바예요. 종이 하나 알바인데 이거 나오기 전에 요거 3개, 4개 요거까지 있었어요. 요거까지 해서 저희가 12만원, 15만원에 판매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처음에 좀 더 비싸다고 하셨는데 다른데 가격 알아보시고 다시 다 문자 오셨어요. 죄송한데요. 다른데 가격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안 상해야 되죠. 저희가 이게 판매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하고 만난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해그리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나가고 이게 지금 한 개인가 두 개가 남아있어요. 요 사이즈예요, 여러분. 네.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네. 네. 이제 이게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가져가셨는데 다 가져가고 싶으신데 이제 망설인 게 뭐였냐면 나 알바 사고 싶어. 그러면 알바 사면 돼요. 나 티포 사고 싶어. 티포. 근데 이게 이제 나 저 분홍 사고 싶어. 핑크 사고 싶어. 이러면 그렇는데 이 아이가 그게 아니었죠. 예, 섞여 있었죠. 예, 예. 씹은데 그래요. 씹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처음에도 판매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그냥 제 입장에서 그래요.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봉사하는 의미로 이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요거를 20만원 가져가신 분들 죄송해요. 그래서 요거 3개, 5개, 9개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도 제가 키우려고 했었고요. 요렇게 되면은 요 상태에서 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분에서 2, 3년 더 키워도 돼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요거를 잘라서 차라리 10이니까 요게 지금 두 분이 되죠. 그럼 요거를 분주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차라리 15만원 하면 오히려 19만원, 20만원보다 부담이 덜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개인 뭐 애호가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거를 예, 19만원에 사서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키워서 당근이나 이런 데 조금 더 내세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네, 제 마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해드렸고요. 요 아이는요. 네, 프린세스 키로 코호에미. 네, 공주, 일본의 공주 이름을 따서 공주에게 헌정하는 그런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호에미, 호호에미. 네. 이야, 발음 꼬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더 구해 아니 또 이러면 또 안 사실라. 더 구해 주실 수 있다고 세 개였었는데 그러면 제가 키워야 되겠어요. 이랬더니 제가 좀 더 구해 드릴게요. 한번 판매해 보세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고고에미도 예. 요거 그때 얼마였어요, 우리? 보호에미도 20만원입니다. 예. 혹시나 제가 기억을 잘못해서 가격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잘못한 거를 서로 알아가는 것은 좀 민망한 일이기는 하나, 예.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에 방송할 때 제가 이거 25만원이었으면 아무 말씀 하지 마시고 20만원에 가져가시고요. 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라고 방송했는데 20만원 달라 그러면 전에 15만원이었어요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그린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빨리 해그린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예 예, 하나 있어요. 예. 노란 꽃이고 예뻐요. 예. 요거는 요 어저께도 나눔 스케치 할 때 보여드렸는데 아 나도 나눔이야 풀분에 키울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잘 나오기는 했어요. 여러분 요 뿌리에요. 다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아필리엄하고 파리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필리엄을 많이 닮았죠. 예. 그래서 이 아이도 그때 당시 조금 괜찮은 핫한, 예, 근데 지금도 시나만도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올라오고 있고요. 네. 요 꽃이 피면 잔잔하게 예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둘, 넷, 다섯 개 들어있습니다. 다섯 개. 다, 분에 다섯 개 있어요. 다섯 분이 있고요. 네. 요거는, 네. 7만원이요. 근데 이제 요 아이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어쨌든 신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거가 큰 아이들이고요. 하나 둘 세 개 요거도 요거까지 넣는다는데 신화가요 요거는 6만원이에요. 신화만 여섯 개예요. 요거는 제가 판매를 안 하는 게 득이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한번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한쪽에 두고 이렇게 되면 물을 한동안 안 주어야 돼요. 네네네. 꽃이 제대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요. 1월성 몇 개 있네요. 1월성 15,000원. 하나, 둘, 네. 요거는요. 따라란 3만원요. 근데 꽃이 많이 피었는데도 필 게 또 있어요. 네 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3만원입니다. 네. 여러분. 주겹이 요 아이는 13만원입니다. 네. 13만원이고 처음에 한두 개 꽃이 보였던 게 이렇게 피면은 어디서 마술처럼 숨어있다 나오는 그런 예. 이 아이도 꽃이 지금 본격적으로 많이 달리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굵은 직접 보면 더 굵은 아 괜찮아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이 아이는 네, 3만원이요. 꽃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창 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꽃은 한두 개 달려있고 예. 요거는 네. 우와우! 3만원입니다. 네네네. 네. 파메리인데요. 요거는 원종 파메리예요. 여러분 파메리가 덴시플로럼이나 이런 아이들하고 서로 예. 교배가 돼가지고 나오는 키 크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원래 파메리는 많이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꽃대가 벌써 지금 하나 졌고요. 네. 그래서 개화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가는데요. 이제 새로 늦게 올라오는 꽃대들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면은 볼 수 있어요. 더 오래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네, 이거는 네, 파메리 원종 네. 외성종 작은 거 진짜 원종 네, 30만 원입니다. 네. 태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